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클래스 101 온라인 그 시강의를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근근이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유튜브 수익은 한 달에 한 1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장비를 사거나 그런 데 전부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생계가 되게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 강의로 일반 아르바이트나 일반 직장인 사회 초년생 정도는 수입이 나와주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수입이 언제 줄어들지 몰라서 되게 불안하긴 해요, 사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더늘 거라고 믿고 오늘은 많이들 질문 주셨던 숫자 쓰는 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편. 1편은 정자체로 숫자를 쓰는 법이에요. 숫자는 영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영어처럼 약간 기울여서 써줘야 보기 좋습니다. 기울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써볼게요. 먼저 1입니다. 1 혹은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7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근데 아래가 조금 더 이렇게 널찍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2. 이 부분을 살짝 곡선으로 나와줍니다. 영어 필기체 대문자 Q와 약간 비슷하죠? 시작 부분도 이렇게 반원 느낌이 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그냥 쓴다면 여기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닫힌 느낌이 더 보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곡선을 보시면 목 부분의 곡선이 바르고 얘는 완만하죠.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이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3입니다. 3은 아래를 더 크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3을 쓸때 위가 더 크거나 이러면 약간 외계인 같죠? 거의 비슷해도 좀 별로예요. 보시면 오른쪽이 더 예쁘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래 부분이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4입니다. 4.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뾰족하게 쓰셔도 되는데 뾰족하게 쓰실 때는 시작을 한요 정도에서 해주셔야지 기울기가 이렇게 맞을 거예요. 네, 대부분 이렇게 쓰시고, 자, 이 기울기가 평행해야 되고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올라가줘야지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같은 것과 여기가 거의 같은 높이와 오른쪽이 더 높은 거, 왼쪽이 더 시원한 느낌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5입니다. 이 부분을 길게 쓰시고요. 얘도 3처럼 쭉 빼줘요. 그럼 기울어졌죠? 이때 끝에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엄청 비고 여기 장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아니라 끝보다 더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장식이 알아서 생기면서 뭔가 세련된 느낌의 5가 나옵니다. 포인트는 이 부분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처럼 보시면 기울기가 살짝 평행이 아니죠. 근데 얘는 두 개가 평행이에요. 이 차이는 이 끝에 있는
선의 길이랍니다. 이것과 짧게 쓴 거죠. 길게 쓴 거. 어느 게더 나은가요? 저는 오른쪽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6은 뭐 방법 없어요. 기울기에 맞춰서 이때도 이 다른 숫자들의 아래 칸과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6 혼자서 막 이렇게 커지면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3이나 5 같이 여기 밑에 있는 공간에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뭐 3, 5, 6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아래 공간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야지 보기가 좋거든요. 혼자 이렇게 6이 크거나 뭐 5가 크거나 3이 크면 통일감을 해쳐요. 이것도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입니다. 7. 7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1을 이렇게 썼을 경우에 7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7에 이 장식을 넣거나 아니면 7의 높이를 아래에다가 쓰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평행으로 하고 만약에 얘도 5랑 똑같습니다. 끝에서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장식이 없기 때문에 얘랑 비교했을 때좀 세련된 느낌이 덜하죠.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8. 8은 3을 두개 붙인 거랑 비슷하죠. 기울이 대 위에보다 아래가 훨씬 크게 이렇게 써주시면 보기가 좋아요. 만약에 위에가 더 크다면 뭐 이런 느낌이 나거나 두 개가 비슷해도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돼서 아래로 퍼지는 게좀더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널찍해야 아래가 안정감이 좀 있죠. 8 아래를 크게 위보다 아래를 크게 그다음에 9입니다. 9 한 번에 동그라미 영어 G 있죠? G를 쓰다 만 거예요. 아니면 Q. Q를 쓰다가 만 거죠. 근데 이때도 여기에 장식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써주시면 더 보기가 좋아요. 얘보단 얘가 낫죠? 그 다음에 0. 0은 살짝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기울기를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랑 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A, B, C, D. 우리가 이렇게 아래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쓰죠. 그러면 뒤에 1, 2, 3, 4, 5, 6을 써보겠습니다. 기울기를 거의 비슷하게 가주면 되는데 조금 섰네요. 2, 3, 채워주세요. 7, 8, 저도 막 엄청 잘 쓰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숫자가 될 거예요. 밑에 베이스 라인에 맞춰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자로 숫자를 쓰는 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빠르게 한글 필기체와 같이 숫자를 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